저는 뭐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. 하나는 민주당이랑 이 정부 여당이 그동안 말은 많았는데 해놓은 게 없어요. 실적이. 내용이 없다는 거죠. 빈수레가 요란했다 이런 거죠. 그러니까 가장 큰 업적이 이제 통일 문제인데 북한 문제. 오히려 악화됐잖아요. 경제는 더 나빠졌고. 그다음에 뭐 복지도 나아진 게 없고. 그러니까 뭐 정치가 그렇다고 뭐 협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. 어떤 분야를 봐도 그 뭐 약속했던 나라는 오지 않았죠. 말만 많았고 아무것도 없다 내용이. 이런 거고. 두 번째는 태도죠, 태도. 오만방자하다 이런 거예요, 한마디로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수가 된 다음에 극렬하게 보여진 거죠. 그러니까 뭐, 오만방자 정도는 아니에요. 아니야, 제가 보기엔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태도냐면 꼽으면 너희도 다수당이야 이런 거거든요.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 불변의 원칙이고 너희 꼽지? 꼽으면 너희도 선거에서 이겨. 왜 저놓고 그래?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아, 이거 너무 많은구나 진짜. 그리고 또 여러 장관들이 또 거기에 일조를 했어요. 국회에서 뭐 국회의원 비웃고 막 야단치고. 야, 오늘 도대체 장관이 국회의원을 야단치고 비웃는가 도대체. 나라가 어떻게 된 거야.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지지하던 사람들은 잘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였을 거예요 아마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, 그래도 저건 아니지. 저건 너무 심하다.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태도마저 이렇게 된 거죠. 그렇다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시작한 거죠 지금. 이거를 역전시키려면은 실적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. 첫 번째는. 두 번째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실적은 어렵죠. 지금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역전의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. 그다음에 뭐 남북 문제 마찬가지고 외교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에서 지금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좀 없다고 보거든요.